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드디어 동강할미꽃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동강할미꽃입니다. 아, 예쁘지 않나요? 집에서도 이렇게 모종을 키워서 동강에서나 볼 수 있는 동강할미꽃을 이렇게 집에서도 꽃 구경을 한답니다. 할미꽃이에요. 동강할미꽃은 은근히 예쁘기 때문에요. 내 손도 찍고. 예쁘기 때문에 요 색상이요. 하얀색도 있고 노랑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 여기 요거는 빨강 할미꽃이라 그랬는데 색상이 빨간색으로 안 나오네요. 요렇게 집에서도 여기는 이제 하얀 할미꽃이로다가 필 거고요. 여기는 노랑 할미꽃이로 필 거예요. 동강 할미꽃인데요. 집에서 이렇게 직접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매발톱 꽃도 꽃대가 다 거의가 다 이렇게 났네요. 요거는 이제 빨강 토종 할미꽃. 예쁘죠? 조카님도 사진 찍어줄까요? 싫어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꽃 피는 순서대로 사람들이 가져가는데요. 택배 이런 거는 못 보내드리고 나눔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고서는 하나씩 가져간답니다. 근데 할미꽃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할미꽃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종 키우기를 하는 거랍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썼자 이곳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2,000개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 피면은 제가 꽃 구경을 집에서 실컷 하면서요. 하우스에다가 씨앗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이제 보통 2월달 지나면은 하우스에, 비닐하우스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쑥갓서부터 상추서부터 쪽파씨, 파, 대파씨서부터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금화규 꽃이를 뿌렸더니 금화규가 엄청 꽃도 예쁘고 차도 마시면은 엄청 맛있어요. 금화규 꽃차 만들어 보세요. 꽃 피면은 근데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밖에 할미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에 할미꽃은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 예쁘게 폈어요. 할미꽃 피꽃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폈느냐면요, 밖으로 나가 볼게요. 제가 여기가 우리 하우스인데요. 제가 이제 흙그런 것서부터 뭐 유박 비료서부터 다 사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건데요. 밖으로 할미꽃 있는 데로다가 제가 나가 볼게요.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인데요. 엄청 꽃들도 예쁘고 벌써 3분이다. 제비꽃은 여기저기에 그냥 요거는 저희 집에서는 제비꽃은 잡초이기 때문에 다 뽑아버린답니다. 그런데 예쁘네요. 야생화 꽃도 은근히 보면 예뻐요. 이렇게 해서 할미꽃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미꽃 축제한다고 4월달에 축제. 이게요, 햇빛이 나면은 더 예쁘게 펴요. 내 그림자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무대기로 할미꽃 구경은 그래서 실컷 집에서 했는데요. 이게 은근히 예뻐요. 이렇게 엄청도 많이 심어놨답니다. 딸기밭하고 할미꽃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예쁘죠. 오늘도 5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새들과 함께 꽃들과 함께 그렇게 즐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딸기로다가 그냥 딸기 몇 폴기 심어놨더니 점령을 했네요. 그래서 텃밭 농사 가꾸면서 딸기도 실컷 따먹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게 토종 할미꽃, 유럽 할미꽃, 동강 할미꽃 이렇게 많이 바오세미 농원에는 심어놨답니다. 5분 영상 찍으면서 오늘은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노래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면은 작은 연못. 아니다. 나는 너를. 시냇물 흘러서 가면 넓은 바닷물이 되듯이 세월이 흘러 익어간 사랑. 5분 30초이기 때문에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워쌤입니다. 늘 건강하고 말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 피어있는 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피어있는 할미꽃이랍니다. 예쁘지 않나요? 영상 끝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세미입니다. 할미꽃, 동강할미꽃, 찰칵. 예쁘죠?